올해 채취하여 말리고 있는 무청시래기 건조 덕장입니다. 카메라를 들고 산으로 갑니다. 가을이 떠나고 있습니다. 아침에는 서리가 자주 내려서 이 모습을 길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유치리와 행성군 상창복리의 경계 지역입니다. 이 언덕에 올라가면 유치리와 시동 사리 방향을 조망할 수 있는 좋은 전망대입니다. 일주일 전에 왔더라면 정말 아름다운 단풍을 구경할 수 있는 지역인데 아쉽습니다. 차량을 타고 이곳까지 와서 유치리와 신대 시동 사리 방향을 조망하고 행성군 상창복리 방향으로 돌아 내려갈 예정입니다. 원시림이 그대로 남아 있는 이 지역은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정말 좋은 경치를 구경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. 한참 동안을 조망하다가 내려가기로 했는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. 이 가을이 가고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이면 설경 또한 매우 아름다운 지역이 바로 이 상창복리와 유치리 경계 지점입니다. 그냥 하산하기가 아쉬워 유치리 방향을 등대로 하고 동쪽 방향을 조망하니 정말 아름다운 가을 이미지들이 내 카메라에 들어왔습니다. 하얀 눈이 펄펄 내리면 이 언덕길로 타고 올라와 다시 아름다운 설경을 구경하고 싶습니다. 오른쪽 지역은 수종 갱신을 위하여 벌채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만, 그래도 아름다운 모습을 조망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습니다. 눈이 쌓인 겨울에는 사륜구동 차량을 이용하여 올라오면 좋습니다.